난 진짜 개빡쳐가지고 내가 감독이었잖아. 네. 씨발 그날 난 즉시 그 네트 있지 그 네트 이거 이거 씨발 뽑아먹어 바로. 이제 탁구 치지 말라고. 개새끼들아. 이것 때문에 왜 시발, 우리가 싸워야 되냐고. 탁구 치러 왔어 이 씨발 놈들아. 탁구 내가 이게 문제지. 이거 다 부셔버려야지. 이게 탁구 국가 대 뭐야? 그거 안 치면 죽어? 탁구 아시안컵 나온 거 아니잖아. 어, 난 진짜 이게 씨발. 탁구대를 그냥 여러분 다 부셔버려야 돼. 그냥 탁구가 문제인 거야. 탁구대가 어우 스트레스 받네 진짜. 스트레스 받네. 이제 대표팀이 여러분 원정 갈 때마다 탁구대 없는 호텔로 무조건 잡아야 돼요. 아니, 진짜 탁구대 가지고 가는 게 맞아. 기술 생겨야 돼. 이제 축구협회에서 탁구대 다 빼야 돼. 다 부셔버려야 돼. 기부해 빨리. 저기 탁구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잖아. 그쵸. 다 기부 찍어. 탁구 접해다 다 기부해. 우리나라 축구에서 탁구 채널. 그다음에 그 막 풋볼 테니스 이거 하는 거 있지. 막 쓰레기통 해가지고 막 이거 막 해가지고 막 그 쓰레기 터치 거잖아. 그딴 거 다 못하게 해야 돼. 그 심지어 플레이스테이션 기계도 다 부셔버리고. 그걸 다 빼. 그냥 자 씨발 오로지 잠 밥 축구. 잠밥 축구. 밥 먹으면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 마. 토트넘에서 손흥민한테 주먹들이나 개기는 놈이 누가 있냐?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봐봐, 요리스가 손흥민보다 나이가 많아요, 적어요. 어쨌든간에 요리스가 손흥민한테 뭐라 그랬어요? 아이 내려와서 수비 좀 해라라고 했어. 근데 손흥민 선수도 거기서 뭐를 해요? 아씨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 이러면서 왜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좋았던 게 뭐예요? 코칭 스태프가 바로 맞잖아요. 절제가 들어가고 무린유가 딱 나타나서 하는 게 뭐야? 아 이런 캐릭터 있는 건 좋다. 허나 여기까지다. 여기 선 넘지 마라. 이걸 무린유가 해주니까 그 이후 사태까지 안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건데 이 우리 리더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 상황에서 우리 리더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뭐 하고 있었냐는 거야. 우리 윌겐, 미스터 윌겐 어디가 있었던 거야? 진짜 윌겐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? ESPN 촬영하고 있었어? What are you doing, 윌겐? 아 가슴이 아프다. 왜? 아니, 진짜 가슴이 아파. 왜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? 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. 이강인 잘못했지만 따오르는 어린 선수들이 잘못했지만 이게 거기까지 안 가게 애초에 그 약간 뭔가 팅키 타카 주고 받았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.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피셜로 해보자. 야 하인아 얘들아 야 이게 그거 하지 말고 와라 좀 일로 임마. 그러니까, 내일 경기인데. 아 형 아 저기 좀 할게요. 아 하인아 오라고 임마. 아 왜 시간인데 왜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. 뭐 문제야. 뭐, 이걸 딱 봤어. 그럼 코치 스태프 이거 봤으면 뭐해. 바로 코치 스태프 3명은 고참 쪽으로 붙고 코치 스태프 몇 명은 강의 쪽으로 붙어서 야 강인아 야 어린애들 너네 이건 아니야 내일 엄마 어린 놈들아 이건 아니야 엄마 이거 딱 해주고 고참들한테 가가지고 애들 어리잖아. 야 너네가 틀린 말 안 한 게 하나도 없어. 너네 다 맞아. 근데 애들 어리잖아. 요즘 또 알잖아 요즘 이 시대. 야 이거 좀 야 니네가 좀 삭혀라. 그리고 좀 떨어뜨려 놨다가 또 커피 먹는다든가 또 이게 티타임 가지면서 트러블 있던 선수들 부르고 아니면 전체 팀 미팅을 딱 가져가는 거야. 전체 팀 미팅 딱 가져가면서 뭐 해야 돼? 아 씨발 내가 감독으로서 한마디만 하자고. 개새끼들아 내일 경기인데. 아 씨발 놈들아 어린 놈의 새끼들아 니네 지금 뭐 하는 것이며. 아 선배들 너는 뭐 하고 있어 개새끼들아. 우리 팀 아니냐. 너 씨발 여기 좀 놀러 왔어? 어? 나라를 대표하러 와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씨발 잠 설쳐가면서 어? 응원해줘. 소주 먹으면서 인마 사우디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우리를 이렇게 원하는데 지금 니들끼리 싸울 때야 이 개놈의 새끼들아. 탁구가 그렇게 중요해?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? 어? 이러면서 그냥 조져버려야지. 감독이 팀을 단결시켜버려야지. 이걸 이용해서 이걸 통해서 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돼? 동기부여 감독이면 아 그래서 씨발 새끼들아 내일 노르다 이길 거야 질 거야 괜코치 요르단 이길 거야 질 거야? 이겨야죠. 씨발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내일 요르단 새끼 하나 담그면서 씨발 파이팅 있게 해서 국민들을 기쁘게 만들자고. 알았어 개새끼들아? 예! 하면서 컴온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. 여기서 정말 잘 발상해. 컴온 하면서 오히려 이걸 동기부여 삼아가지고 동기부여 감독이면 이걸 모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. 그리고 마지막에 우승하면 탁구 무장으로 치게 해줄게. 개그로 가는 거야 또. 그러고 나서 경기 딱 끝났어. 요르단전 이겼지. 예를 들어 요르단전 졌어. 요르단 졌어. 그럼 요르단 전 끝나고 뭐해? 싹 다 모아야지. 야 너네 어린애들 사과해. 그리고 선배들 얘네들이 진심 어리게 사과했으니까 받아줘. 우리 내가 운영하는 내 팀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밥 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쉬는 시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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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줘라 이러면서 딱 잡아봐. 아니 난 지금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거를 그 보고 있냐고. 다툼이 갈 때까지 손흥민 손가락 나갈 때까지 그걸 보고 있냐고.
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왜 선수들이 말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고, 관계자들이, 코칭 스태프가. 이거를 왜 보고 앉아있어? 이거를 뭐,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? 모르겠어. 아, 난 진짜 이해가 안 가. 탁구대를 다 부셔버려야 되나? 아, 난 진짜 개빡쳐가지고 내가 감독이었잖아. 씨발 그날 난 즉시 그 네트 있지, 그 네트 이거. 이거 씨발 뽑아먹어 바로. 이제 탁구 치지 말라고. 개새끼들아. 이것 때문에 왜 시발, 우리가 싸워야 되냐고. 탁구 치러 왔어 이 씨발 놈들아. 탁구대가 이게 문제지. 이거 다 부셔버려야지. 진짜, 이게 탁구고가 대 뭐야? 그거 안 치면 죽어? 탁구 아시안컵 나온 거 아니잖아. 아, 난 진짜 이게 씨발. 탁구대를 그냥 여러분 다 부셔버려야 돼. 그냥 탁구가 문제인 거야. 탁구대가 어우 아... 개스트레스 받네 진짜. 개스트레스 받네. 아니 탁구가 뭐라고. 와 진짜. 이제 대표팀이 여러분 원정 갈 때마다 탁구대 없는 호텔로 무조건 잡아야 돼요. 아니, 이제부터 진짜. 탁구대 가지고 가는 게 뭐야. 기술 생겨야 돼. 이제 축구협회에서 탁구대 다 빼야 돼. 다 부셔버려야 돼. 기부해 빨리. 저기 탁구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잖아. 그쵸. 다 기부. 지금 탁구 협회다 다 기부해.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산 탁구 채들. 그다음에 그 막 풋볼 테니스 이거 하는 거 있지. 막 쓰레기통 해가지고 막 이거 막 해가지고 막 그 쓰레터치 가지고 그딴 거 다 못하게 해야 돼. 그 심지어 플레이스테이션 기계도 다 부셔버리고. 그거 다 빼. 그냥 자 씨발 어. 오로지 잠 밥 주고. 잠밥 주고. 밥 먹으면 방에 들어가고 어,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간식 우리가 알아서 영양소 해가지고 챙겨줬으니까 사 먹지 아. 마. 밥 축구 운동 밥 축구. 그리고 뭐 선수 개개인별로 마사지사 부르고 막 트레이너 부르고 씨발 부르지 마. 대한축구협회 마사지사 쓰고 대한축구협회 트레이너 쓰고 다 씨발 하지만이네. 우리가 운영하는 대로 해 하면서 이건 부가적으로 가야 돼. 내가 봤을 때 진짜 군대식으로. 군대식으로 가야 돼 이제. 그러면 저 선수들이 축구에만 올인할 수 있고 어. 아니, 교도소처럼 해야 돼 이거 이제. 밥 먹고 나면 외출 금지 무조건 숙소에만 있고 이렇게 가야 되나 진짜. 요즘은 진짜 모르겠어요.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국가대표는 명예를 걸고 하는 자리고 난 진짜 이게 난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난 선수들도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난 진짜 이 코칭 스태프가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 게 아니 손흥민 손가락 탈골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. 근데 진짜 어떻게 잡아야 손가락이 탈골이 되지? 아 뭐 이렇게 하다가 옷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. 그런 건가? 아 참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면 진짜 오한마 들고 가가지고 그냥 다 부셔버려야 돼. 내가 코치였잖아. 그냥 막 탁구대 있잖아. 난 밥상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고 다 뿌였을 것 같아. 이게 뭐라고. 아, 나는 막 축구공 있지 나 손목 가져가서 공 다 터뜨리고 그냥 아 씨발 하지마. 축구가 다 찢어버려 그냥. 니네 대표팀에서 다 자격이 씨발 없어. 어차피 연봉 29억이니까 아, 니네 씨발 뛰지마. 아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. 야 잠방 축구 다 필요 없고 씨발 야 내일 이거 다 입고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팀 마크를 걸고 뛰고 싶은 새끼들만 아침 9시 미팅에 나와. 아니면 니네 그냥 비행기 타고 가. 보따리 싸. 보따리 싸 씨발. 정신 상태가 우승 안 해도 돼 씨발. 유식 4년 동안 못했어. 내가 못한다고 뭐 인생이 바뀌지 않아. 난 황금세대 있다는 거 필요 없어. 내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국가대표로서 자랑스럽게 최선을 우리가 원팀으로 뛰는 거지 이딴 거 난 원치 않아. 나, 우리끼리 나, 이렇게 내가 내... 경질당해도 된다 이거야. 내 성적 못 내서 내가 국민들한테 욕먹어도 된다 이거야. 그럼 그때 내가 근데, 나가서 총알 받이 할게. 내가 감독으로서 난 이 꼬라지는 못 본다. 씨발 하지 말아라. 그만해라. 그만해라. 앞에 나와서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뭐 지금 하는 거냐, 아군들끼리 이게. 지금 총 쏘고 있는데 어. 적을 어떻게 이기냐. 난 그랬을 것 같아요. 어, 다 보따리 싸 이 새끼들아. 영화 뭐 가야 돼요.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중요한데 촤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카리스마 때 그러니까 리더한테 카리스마가 보이겠어요 여러분. 화가 나는 거예요. 화. 아, 맨날 웃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까지 가게 만든 코칭 스태프의 잘못이야. 난 이건 명확해. 아니 코칭 스태프란 게 뭐야? 자기가 팀을 운영하면서 잘못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? 아니 브레이크도 잡아줄 줄 알고 어? 반대로 현들의 열정이 없으면 불을 붙여가지고 열정 나오게도 만들어주는 게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잖아. 아니, 브레이크도 못 걸어줘. 그렇다고 열정도 못 불어넣어줘. 원팀으로 만들지도 못해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럼 잘라야지.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이게 맞나? 아니, 잘라야지 그러면. 뭐 하는 거야? 왜 경질을 못해? 뭘 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? 위약금이 아까운 거죠. 70억이 아까운 거죠. 아 내가 70억이 있으면 일시불 결제 안 하지 미쳤냐? 다른 내가 거 아니지? 열심히 돈 벌어도 70억을 벌었는데 이거 씨발 내가 결제를 왜 해줘? 미친 소리 하고 있어. 수만이 형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. 뭐 내가 미쳤다고 저 사람 좋은 일 시켜줘?
놀았어? 계속해서 4년을 가야 되나요? 아이고 알바야 알바야 내 70억을 왜 줘 미친놈아. 저도 70억 있으면 여기다 안 쓰죠 여러분. 내가 내 축구팀 만들어서 운영해버리지. 아니 7만원도 아깝지.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축구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? 여러분들이 70억이 있어요 수만이 형 줍니까? 절대 아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 그만큼 사랑하십니까? 내 70억을 줄 만큼? 아 줄 수 있어요? 안 주지. 여러분들 줄 수 있어요 없어요? 못 주지 왜 줘? 그래 왜 누가 와줘? 절대 안 주지.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란 말이야. 난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없어. 너무 나한테 뭐라 하지 마.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가잖아요.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. 우리 각자 70억씩 못 줘요. 막상 모금하자 우리 7만원 내는 것도 아까워요. 700원도 안 낼 거예요. 그러니까 나한테만 너무 뭐라 하지 마요. 난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제가 벌어보는 축구의 관점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랑 동의를 안 하시면 동의 안 하신다고만 해주세요. 좀 이렇게 막 이게 나한테도 탁구 치지 말란 말이야. 나는 그냥 이렇게 리시브하고 있는데 왜 스매싱을 때려 맨날 나한테 맞잖아. 나는 백핸드도 하고 포핸드도 하면서 천천히 그냥 랄리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맨날 스매싱이야 여러분들.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. 탁구 하기 전에 몸풀기에서 양쪽 선수가 와가지고 천천히 랠리 하잖아요. 근데 그 맨 어깨 그냥 스매싱 치는 거죠 지금. 치겠는 거야. 그러면 탁구가 문제야 진짜. 그러니까 다 탁구대를 다 부셔버렸어야 돼. 탁구가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. 난 이제 코칭 스태프의 무능함이 진짜 그렇게 많이 들고 갔는데 역대급으로 코칭 스태프가 많았다며 이걸 왜 못 떼어놔? 맞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험하다 하면은 거기서 딱 타임.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?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모인 거 아니냐?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카타르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?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돈을 주는 소속팀을 떠나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?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. 나도 내 가족들이 보고 싶고 나도 내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나도 여기 왔다 이거야. 여기 코칭 스태프들 너네 축구 열심히 하라고 빨래부터 밥부터 해주는 이모님부터 다 문제야. 한국에서 진짜 밤새 가면서 경기 보고 해롱해롱 내가 한국 축구 보고 취해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문제야.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? 좀 파이팅 좀 합시다. 이런 말을 왜 못하냐는 거야. 아니 뭐 탁구 칠 순 있어요 여러분. 하나의 여가인데 이제 그날 치지 말라고 했던 건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. 내일 이제 경기이기도 하고 우리끼리 좀 더 단결해가지고 우리끼리 좀 이제 정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일 경기에 임하자 뭐 이러한 취재로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겠죠. 이제 주장으로서 탁구대 다 부셔 씨. 당장 지금 축구협회가 내일 먼저 내일 출근해서 되는 거는 오한마. 축구협회 있는 거 오한마로 다 탁구대부터 부셔야 돼. 오한마 들고 와가지고 축구협회에 있는 탁구대부터 일단 다 부셔야 돼.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.